안녕하세요. 변두리국입니다. 네, 오늘도 포천의 은강종합체육관에서 우리 여기 네 누추한 분이 오셨는데 한번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네, 누추한 아나조인데요. 네. 네. 여기 촬영한다 그래가지고 신기해가지고 한번 껴달라고 해가지고 네 왔습니다. 네. 네, 오늘은 제가 특별히 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 소개 한번 네 간단하게 네, 네 누구신지. 안녕하세요. 저는 포천의 네. 포천의 코치 정민이라고 합니다. 네, 포천의 원탑 코치 정민 도사견이고요. 네네. 네. 아, 그리고 계신가요, 요즘? 아, 네, 만들어냈잖아요. 네, 만들어냈어요. 아, 마음에 드네요. 아, 맞네. 네. 자, 오늘의 주제는 그 동호인분들이 스매시랑 드라이브는 스트로크에 되게 힘을 싣고 싶은 분들이 많잖아요. 네. 파워. 네, 네, 네. 이 파워를 기를 수 있는 훈련이 뭐가 있을지 네. 한번, 네. 해답을, 네. 일단은 스쿼시 라켓으로 이제 많이 스쿼시. 때리는 게 제일 좋은데, 아, 이제 네. 스쿼시 라켓이 없으신 분들 있잖아요. 네. 요로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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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 커버로도 네. 이제 스매싱이랑 드라이브가 세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이걸 끼고 네? 이제 스매싱을 막 때리거나 드라이브하거나 네? 수비 연습을 했을 때 손, 아, 여기 힘이 네. 생기기 좋기 때문에 스쿼시 라켓 없으신 분들은 이제 구매 안 하셔도 네? 이 커버로 연습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아, 오, 오. 남자는 여기죠. 남자는 여기. 남자. 왜 여기죠? 네? 왜 여기죠? 자, 저희, 아, 저희, 아, 저희. 아, 그럼 고용방송이에요. 네, 고용방송인데. 네, 네, 네. 아, 이거 나, 아, 아, 알겠습니다. 남자 얘기랑, 그러니까 민천, 민천이는 여기다. 예, 네, 여기다. 자꾸 이상한다고. 아, 네, 네. 자, 그러면, 자, 저희 코치님의 이 커버 씌우고 훈련하는 법 네. 한번, 시범 한번 보여주시고, 저희가 따라서 해보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가시죠. 이게 일반 하듯이 아니기 때문에. 네. 주의를 드릴까요? 어떻게 쳐야 좀 맞는지. 이제 스윙이 커지거나, 이게 라켓이랑 다르기 때문에 좀 더 공을 기다려서 공 위치를 확보하고 눌러줘야 되는데 평소처럼 그냥 스윙하면은 헛스윙 많이 해. 좀 더 기다렸다가 짧게 돌려서 손목으로 눌러야 돼. 네, 손목 누르는 힘으로 얘를 빨리 눌러야 돼. 잠깐만. 맞잖아요. 괜찮아요? 딴 데를 때 이렇게 더 빨리 눌러야 돼요. 그렇죠. 아니 여기서 직선으로 때려요. 어, 좋아요. 오. 손목을 눌러야 돼. 손목을 눌러야 돼. 손목을 눌러야 돼. 그렇죠. 스윙 길어지지 말고 치는 순간에만. 다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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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네, 밑으로 가요. 스윙이 커지면 안 돼. 기다렸다가 짧게. 이거 봐, 스윙이 너무 커서 그래, 뒤에서.
좀 잡아서 빨리 눌러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나왔어요. 그래요. 네. 이게 옆으로 가야 돼. 이렇게 가잖아. 여기 위에서 가. 제가 우려했던 부분. 라운드 점프로 누르는 거예요. 라운드 점프요? 네. 그리고 백클리어도 연습하게 되고 여기서 그냥 이렇게 던져주면은 네. 여기 쓴 사람이 하나, 둘, 라운드 점프 한쪽만 다시 네. 오른발 잡고 하나 어깨 틀어야죠. 가운데 더 들어왔어. 가운데 더 들어와서 오른발로 나갔다가 나가요. 그렇죠. 하나, 둘 하나, 둘, 다시. 하나, 둘. 오른발 나가고 가야 돼요? 그렇죠. 오른발 나가고. 그렇죠. 오른발 나가고. 나이스. 오른발 나가고. 그렇죠. 하나, 둘. 하나, 둘. 그렇죠. 하나, 둘. 오! 그냥 이렇게 잡고 이렇게 점프가 아니라. 오른발 잡는 게 중요해요. 이 상태에서 오른발 잡을 때 어깨를 틀어야 돼. 틀고 누르고 자, 같이 잡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하나 둘. 근데 아까 미리 이렇게 잡고 그냥 이렇게 아니 이렇게만 했잖아 아까 이렇게만 했잖아. 하나 잡고 네트? 네 이거 할 때 좀 손이 망가지지 않을까? 몰라. 글쎄 이거 하고 이제 커버 벗겨서도 연습하고 번갈아가면서 이걸로만 하면 라켓으로 할 때 안 맞아요 제가. 아 그래요? 아 오빠 비중을 이거 한 20 그 다음에 라켓 이거 70 벗기고 30. 아 뛰고가 더 많이 해요? 그래야 힘이 생기죠. 네. 아, 네. 아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 네 감사합니다. 웃고 웃어 웃어 웃어요. 감사합니다.